지난 두 번의 강연은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. 젊은 친구들한테 주는 진심어린 조언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고, 항상 강연을 들을 때마다 큰 숙제를 안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. 긍정적인 숙제. 제가 고민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, 또 가치관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. 또 박사님께서 실제 사례로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와 공병호 박사님 본인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, 어떤 어른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기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좀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느껴지진 않고요. 그런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만의 그런 스펙이나 다른 백그라운드를 조금 기를 수 있도록,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.